생각보다 꽤나 길었던 촬영이어서 올 한 해를 브람스와 함께 했네요. 봄, 여름, 가을을 지나고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세 계절을 함께한 그런 드라마고 현우로서 7개월 동안 잘 살아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현우가 가장 짠내났던 거? 이게 편집돼가지고 원래는 현우가 정경이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샀어요. 목걸이를 샀는데 정경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 목걸이를 반지로 교환합니다. 그 장면인데 전 그 장면이 사실 가장 안타까웠어요. 그렇게라도 잡고 싶은 현우의 마음이 짠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짠네 현우니까 많았죠, 짠내라는 거. 많은 분들이 이별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습니다. 저는 현우죠. 뭐 제가 10년 연애해본 적은 없으니까. 근데 분명 현우의 모습들이 제가 많이 투영시킨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우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라도 좋은 사람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아,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언제나 항상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전 정말 너무너무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려요. 어디에 사시는지,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느끼고 있습니다. 오, 진짜예요. 그렇고 또 제가 현우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린 게 되게 좋았어요. 그래도 이런 순정남은 물론 제 이미지와 잘 맞긴 하지만 또 이런 캐릭터를 또 맡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같이 짠내를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한현우 김성철이었습니다. 어떡해. 나 지금 눈물 났었어? 울어! 울어! 세상에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고생하셨어요. 빨리 울어야지.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여기도 봐주세요!